아, 몬스터랑은 부딪혀도 데미지를 안 입? 야잇! 어?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광고는 카투바의 밀렵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국산 액션 게임입니다. 브금을 들으면서 공격을 하고 진행을 해가는 던전 형식의 게임이라는데 한번 플레이 해봅시다. 어떤 게임인지. 모두 조용. 포획은 실패로 끝났다. 우리 중 한 명이 늦어 놓쳐버렸지. 엠마! 무슨 소리야, 보스? 엠마는 6살 아이 마냥 시계 볼 줄 모르는 바보인데 3시에 맞춰 도착할 수가 없잖아. 아니야, 나도 시계 볼 줄 안다고. 큰 바늘, 작은 바늘이 모두 3을 가리킬 때 도착했다니까. 조용! 이번 사냥은 실패하면 안 된다. 지금 가장 커다란 보상이 걸린 샵이란 놈이다. 우리는 샵을 잡아 돈을 벌 거야. 이동 가능. 방향키 오른쪽으로. 이동 시 식량을 소모합니다. 자, 한 칸 더 왔어. 몬스터가 길을 막고 있어. Z버튼으로 사냥. 지금 이거는 일반 몬스터고 커다랗게 생긴 게 보스군요. 보스 개 많아. 어쨌든 이런 방식이군. 알겠어. 한번 플레이해보자. 좌 우 스페이스 C 어 Z Z가 공격. 아, 리듬 게임 아니랄까봐 벌써 공격할 때부터 박수 소리가 나는군요. 회피 중 공격. 오케이. Z키 꾹 누르기. 오! 오! 뭐야, 이게 몹이야? 뭐야, 몬스터가 왜 이렇게 귀여워? 아! 오케이. 총알도 있네? 포벌 성공. 작은 병아리. 지방층이 두꺼워 다리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돈은 뭐 따로 안 주서도 자동으로 주서지는 건가? 동전비. 회피 사용 시 동전이 생성됩니다. 내구도 탄환. 탄환수가 증가합니다. 동전이 폭발합니다. 폭발은 플레이어도 데미지를 입습니다. 무료네? 동전비 가져가자. 50원이네. 나 지금 131원 있고요. 샵의 위치를 찾아서 지도에 표시해둘게. 코앞이네. 이게 데모여서 그런가? 오케이. 도망가네. 망가망가 도망가. 쫓아가. 잠시 쉼터에서 체력 회복을 하는 건 어때? Z 회복. 내 체력은 지금 왼쪽 위에 있고 반피가였네요. 회복하는 모션은 아직 구현이 안 돼 있나 봐요. 계속 쫓아가면 되나? 근데 샵을 계속 쫓아간다고 쫓아갈 수가 있나? 자고 있는데? 가다가 잠들었어. 좋아, 이제 보스전 해봅시다. 새끼용이다, 엠마. 에? 저 병아리가 용의 새끼였어? 당연하지, 엠마. 저렇게 커다란 병아리가 뭐가 되겠니? 커다란 용이 되는 거야. 커다란 병아리는 커다란 닭이 되는 거 아니야? 뭐야, 의외로 똑똑하잖아. 엠마와 병아리. 근데 리듬 게임이라며. 리듬 게임이라며. 아직 보스에 관련된 효과음은 구현이 안 됐나 봐. 어디 갔어? 몬스터가 도망치기 전 사냥한다면 더 많은 보수를 얻을 거야. 음악이 끝나기 전에 잡아야 되는 거야? 생명의 본능. 마지막 기본 공격의 체력을 회복함. 이거 괜찮은데 이거 해볼까? 도망가면 다시 재도전이 안 되네. 황금토. 왜 막 돈이 막 나오지? 돈 나오는 던전이구나. 으아씨! 아
나 이게 막기. 오 반사. 시니쇼 필살기. 뭐야 샷건이야? 아 다 썼어. 어? 스테이지 완료됐을 때는 떨어져 있는 동전을 다 얻을 수 있군요. 아주 좋습니다. 오. 뭐 약간 그 어 왜 아이. 연출이 컵헤드 느낌 난다. 아, 나 근데 죽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거. 하트 먹어. 오케이 잘한다. 회살! 살려줘! 아! 아 몬스터랑은 부딪혀도 데미지를 안 입? 야잇! 어? 와... 독침을 들고 계속 들이대네. 어? 재도전 가능. 오케이 지금 아직 키가 헷갈려서 그래 이거. 그만해! 그만 때려! 어, 피! 아니, 회복템 되게 많이 준다. 이 집 데모에서 그런가?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워? 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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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아이고! 잡았어! 너무 무서워. 필살기의 데미지 증가, 보조 공격의 번개가 생성, 최대 체력이 상승. 최대 체력 상승 사면 풀피 되나 혹시? 풀피 되나? 오, 야 피가 두 칸 차네? 오케이 샵 잡을 수 있겠다. 어, 아 도망갔. 이게 뭐야? 달콤한 꽃, 달콤한 향기를 뿜어내는 꽃. 그러나 위험한 가시가 둘러싸여 있다. 인력군은 몬스터를 쫓는 중 꽃의 달콤한 향기를 느꼈습니다. 꽃에는 치명적인 가시가 도단화 있습니다. 꽃을 가져간다, 두고 간다. 왜 가져가? 효과 같은 게 있나? 한번 가져가 볼까? 이렇거든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었지만 고통을 이겨내 꽃을 얻었습니다. 달콤한 향기에 꿀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끝이야? 어? 아유 뭐가 생겼는데? 버프가? 버프는 생겼는데 지금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어. 아 던전에서 꿀벌들이 내 편이 돼서 싸워주나? 잠시 쉼터에서 체력 회복. 아 바로 풀피 되네. 야 쉼터 성능 확실한데? 아 오케이 오케이. 뭐지 얘? 어 진화했어. 어 근데 이거 확실히 리듬 게임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리듬에 맞춰서 공격은 안 해도 와. 애들이 부금에 맞춰서 움직이네. 그죠? 저거 봐. 어? 아, 도망갔어. 그래서 리듬 게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계속 플레이 하다 보면은 리듬 맞춰서 적들의 패턴을 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반에 극딜을 넣어서 빨리 잡아야 되는 보스네. 후반에는 애가 막 혀를 낼름낼름 아주 그냥 플레임 마냥. 응? 잡나? 잡았다! 뒤졌다닌. 헉헉 찾았다. 나온다 부분. 샵. 아, 아우 야. 어 무서워. 리듬 타지 말고 그 사이에 빨리 패. 어 무너지나? 야. 아니 어 뭐야? 아 이거 떨어지면 안 되네. 오케이 이제 좀 알겠어.
어떻게 된 거지? 싫어 죽기 싫어. 뭐야, 말할 줄 알아? 자? 말을 하잖아. 살려줘 으앙.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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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때려야 돼. 엠마와 거미 엔드 샷. 살려줘. 아, 근데 거미 리듬 타는 거 귀여워. 근데 너무 어려워. 도망가게 해볼까? 샵을 놓쳤습니다. 신고. 아, 이러면 그냥 게임 오버되네. 사냥 훈련 단검. 어? 어? 대검으로 바꿀 수 있어? 투창 근 원거리 공격이 가능한 투창용 창. 이렇게 로그라이크 형식이구나. 죽었을 때 모아둔 돈으로 무기 업그레이드하고 밀렵 해가지고. 좋아, 샵을 다시 잡으러 가보자. 무기 선택. 오케이, 이걸로 다시 가보자. 나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았어. 잡을 수 있나? 잡았다! 좋아. 뒤졌어. 오! 야! 으악! 오케이, 완벽했어. 한 대도 안 맞았다. 이제 깨자. 우리 귀여운 샵이 가죽을 뜯어주겠어요. 왜 거미줄이 없어지지? 뒤에 있는 배경에 거미줄이. 어? 아, 아, 저 위쪽에 있는 빨간 거미줄을 다 없애면 애가 밑으로 떨어지네. 이런 미친 기믹이. 갓게? 아, 아, 근데 얘는 좀 선 넘는 듯. 앙. 앙. 그만해. 귀엽게 춤추면 다야. 어? 야, 쟤 잡혔는데? 아. 아, 진짜 너무 어려워. 아, 아, 아. 저거 공중에서는 회피가 안 돼? 아, 이거 어떻게 피해? 어? 하트! 아, 여기에서 피 회복을 하는 기회를 주네. 아니, 제작진님 너무 사려가 깊으신 거 아닙니까? 오케이. 뭐야? 거미가 오기 전에 어서 풀어줘! 아, 잡! 잡힌 거구나. 같이 싸우는 건 줄 알았는데 잡혔네. 널 놔줘? 팔면 큰 돈이 되는데. 헤헤, 내 동료들도 곧 올 거. 뭐야? 밀렵군 엠마. 마투바 밀렵 혐의로 널 체포한다. 점점점. 밀렵군 엠마. 해. 그러니 내 말을 들었어야지. 어! 현상 수배범이 됐네.
이렇게 데모가 끝났군요. 재밌네요. 제발요. 제작진의 간절함이 엿보이는 작품이었어요. 의견 혹은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래쪽에 이메일 주소로. 자, 이렇게 즐겨본 카투바의 밀렵꾼이었습니다. 일단 지금 텀블벅에서 후원을 받고 있고요. 후원 모금으로 계속해서 개발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스토브 인디에서도 데모를 다운받으실 수 있고 스팀에서도 다운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직접 플레이하실 수 있어요. 음악과 액션을 좋아하는 카투바의 밀렵꾼의 중요한 차별 요소입니다. 이거 진짜 되게 깊이 공감하는 게 게임을 하면서 BGM이 진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흥이 나. 특히 보스전을 할 때 BGM에 맞춰서 패턴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독특하고 재밌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콘서트 같은 경험, 이건 나도 인정. 뒤에 이렇게 컬러풀하게 조명 나오면서 재즈 분위기에 맞는 그런 연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이 게임이 갓게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금 피드백을 하자면, 근데 느낌이 좀 약한 편이기는 합니다. 리듬에 딱딱 맞춰서 패턴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BGM과 얼추 맞는 느낌을 받고 BGM에 맞춰서 딱딱딱 패턴이 나오네 이런 느낌까지는 안 받았어요 저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폰트가 별로야. 지금 미완성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정식 출시될 때 반드시 바꿔야 돼요. 폰트가 이 게임의 질을 많이 낮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이렇게 제작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게임이니만큼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왜 지금 펀딩에 참여해야 하나요? 33일간 짧은 펀딩. 와,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오직 이번 펀딩에서만 얻을 수 있는 리워드. 이거 퀄리티 보세요. 진짜 미친 거 아님? 여기에 이제 게임까지 갓겜이 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가치는 천정부지깃으로 오르겠죠. 자, 지금 이렇게 텀블벅에서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3일까지 카투바의 밀렵꾼 데모 버전을 다운받아서 플레이를 한 다음에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지금 아래에 나오는 네이버 폼 링크에다가 작성해주시면은 이벤트 참여가 완료가 됩니다. 응원이나 피드백을 텀블벅 커뮤니티에다가 적어주셔도 당첨 효과가 더 올라간다고 하네요. 상품은 카투바의 밀렵꾼 게임을 40명 뽑아서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하나 더 있는데 11월 10일까지 제가 플레이한 이 영상을 보고 유튜브 쇼츠를 만들거나 인스타그램 릴스로 간단하게 제작을 해서 본인 채널에 업로드를 하시고 거기 설명란에 해시태그를 달아주시면은 제작진이 확인을 해서 1등에게는 구글 기프트카드 3만원을 주시고 2등은 스팀키 20명에게 선물해드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게임을 열심히 잘 만드셔서 갓겜으로 출시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광고는 좀 상대적으로 짧았네? 게임을 내가 너무 빨리 끝내버렸나? 한 판만 더 해볼까 그러면? 대검도 만들어봐요. 어, 좋아. 공격거리가 긴 양손무. 오케이. 드디어 대검. 대검은 계속 거리 유지가 되네. 어, 뭐야? 아, 이거 필살기도 다르네, 무기마다? 어, 근데 대검을 착용한 상태에선 보존 무기가 사용이 안 돼? 나 방금 샷건을 먹었는데 총이 안 나가네. 안 된다고요? 왜요? 양손 무기라서? 그런 게 어딨어? 야! 그런 게 어딨어? 이 미친 불합리함! 대검이 딜이 센 줄 알았는데 보존 무기를 못 쓰게 되니까 오히려 딜로스가 훨씬 심해가지고 딜이 안 나와. 일단 보스전은 똑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다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카투바의 밀렵꾼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